1절에서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제가 한 5년 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해서 12장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다시 사도행전 13장으로 해서 진리와 시도라고 하는 올해의 주제에 맞게 마무리를 해야겠다고 준비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은 매우 특별하게 좀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를 일으키는 장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해외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지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주 메시지가 이제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앞부분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을 향해 이렇게 진행되어져가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놀라운 것은 관심이 가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주류교회가 땅끝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 커버를 하고 오히려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와 땅끝 선교는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고 땅끝은 안디옥 교회가 감당을 하고 사마리아도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 지역에서 살다 온 이민자 유대인들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핍박시 쫓겨났던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한 흩어진 나그네들이 사마리아 선교를 하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묘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은 더럽고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헬라파 같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같은 유대인인데 로마에 강제 이민당했다가 잠시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이방 지역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들어갔더니 재미 똥포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하고 비슷한 분위기의 느낌이라는 것이죠. 자, 묘한 그런 느낌 속에서 완전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홀라 되신 여성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도 일어나고 자기들끼리만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곱 집사님이 세워졌는데 그분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난 사람들이 누구냐? 모든 기독교인들이 쫓겨났다? 아닙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다 남았습니다. 쫓겨난 것은 분류가 되어져서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만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해외에서 온 교포 기독교인들은 다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난 거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가서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활동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세계 선교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그렇게 강렬한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들 안에 남아있는 인종적인 민족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 빌립 집사는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서 같이 동역하려고 했고, 그리고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는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력은 누가 더 했다는 거죠? 이민자 기독교인들이 더 열심히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보더라도 땅끝을 향한 이방인 선교도 유대인 주류들이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쫓겨난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아예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형성해서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까지, 비주류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1번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류냐 비주류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예루살렘 콤플렉스 가지고 그렇게 나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디옥 교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조차도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교회 안에서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있었습니다. 담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저는 안디옥 교회가 더 초대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인종적인 우월의식과 그런 일번지 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계급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사도만 해도 12명이나 있는 진짜 메인스트림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로 인정도 못 받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바울, 그나마 있던 사도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보냈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12명의 사도가 있다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나마 있던 한 사람의 사도도 내보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 저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더 교회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계에 설 줄 알고 언저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프론티어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사마리아와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이 못 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나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유대인들 사용하는 표현대로 빌리면 사마리아는, 그래도 못 쓰겠네요. 네. 짐승보다 못한이고, 예. 그리고 이방 지역은 짐승 같은입니다. 어떤 특정한 짐승인지는 집에 가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 사마리아, 짐승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라는 울타리를 넘어 저 더러운 것들에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받았어도 말이죠. 오직 선교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만 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들의 울타리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편견과 그 미움과 그 혐오와 배제와 그 아집의 벽은 이방인 혹은 이방 지역 출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거리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편견 속에 우리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선민이다라는 그 교회를 우리는 이상적 교회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이질 집단들이 모여서 세운 동질 집단 교회입니다. 무슨 말장난 같으냐 생각이 되겠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다섯 명이 제시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첫 번째 바나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죠? 구브로, 예, 사이프러스 출신인 그 유대인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바쳤던 그 바나바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바나바는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개척 목사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니게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니게르 영어에 뭐하고 좀 비슷해 보이시죠? 그죠? 이게 말 그대로 니게르가 흑인을 비하하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것도 제가 입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흑인을 비하하는 이름입니다. 노예 출신이고 북아프리카에서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리비아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벌써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네. 이거 제가 지난번 사도행전 11장 설교할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언급드리면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옆에서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목사님, 시몬과 시므온은 다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찰스와 철수, 이렇게 한글 이름, 영어 이름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람식이냐 헬라식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이 시몬이고 시몬이 시므온이에요. 이게 어느 식으로 부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른 어떤 뜻이 아니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초대교회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흑인이 지금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자세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더 설명 안 하고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역시 구레네라고 하니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로마서 16장 21절을 참고할 경우에 이 사람은 바울의 친척으로 봐집니다. 거기도 루기오가 아니고 다른 이름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똑같은 이름입니다. 바울의 친척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끌려갔던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이민자였던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소위 말해서 상류계급 귀족 집안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누굽니까? 네, 사울하고 바울, 이것도 여러분 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름이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람식 이름인 샤울 그리고 헬라식 이름인 파울로스,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네.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는 샤울이라는 이름 뜻도 큰 자라는 뜻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베냐민 지파의 첫 왕인 사울 왕을 말합니다. 집안에 들어가서는 사울이라고 부르고 집 밖에 나가서는 파울로스라고 불렀습니다. 파울로스라는 이름은 보통 노예들 출신 집안 사람들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한국식으로 옮기면 돌쇠 같은 이름인 거죠. 함부로 거창한 이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신분에 맞는 파울로스라는 이름, 너는 작은 자라고 하는 노예 수준의 이름에 딱 맞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붙여놓은 이름인 거죠.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면 샤울이라고 하는 왕 이름을 쓰고 집 밖에 나가면 파울로스라고 하는 종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헬라 지역을 다니려고 하니까 뭘 쓰는 거죠?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콤플렉스 덩어리였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보신 것처럼 배경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아프리카 태생의 흑인 노예, 로마의 왕족 출신의 최상류 계층, 그리고 구브로에서 온 강제 이주당했던 유대인 이민자, 사이프러스에서 온, 그러니까 구브로가 사이프러스죠, 구레네 리비아에서 온 이민자, 그리고 다소에서 온 이민자,
세 사람의 유대인 출신 이민자들과 두 사람의 로마인과 흑인이 만나서 교회의 리더십을 형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딱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한다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오직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를 받은 12명의 사도들이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또 순교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곳, 그래서 Homogeneous Church, 오로지 한 집단과 한 인종에 의해서 완벽하게 돌아가는 Homogeneous Church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Heterogeneous Church, 다양한 배경과 인종과 특징을 가진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인종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그리고 삶의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의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에 의한 이방인의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by the 이방인, of the 이방인, for the 이방인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성령님에 의한, 성령님을 위한 성령님의 교회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가장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동질 교회를 만든 곳이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서로 닮은 다른 사회적 계급과 클래스를 가지고, 서로 닮은 경험을, 다른 경험을 가지고도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는 동질 집단들끼리 모여서 따로 노는 이질적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움과 배제와 혐오와 두려움의 벽을 넘어 너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하고 선을 긋고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모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벽들을 뛰어넘어 한 교회가 되고 원 패밀리가 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게 교회의 본질에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나면 정치관, 사회관, 문화관, 경제관이, 대북관이 다 똑같아질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다 함께 한번 오늘 뜨겁게 한 시간 기도하고 나면 전부 다 정치 색깔, 경제 색깔, 문화 색깔, 사회 색깔 전부 다 똑같아지는 역사가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와 다른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함께 다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모두가 다 똑같이 부자가 되든지 성령님이 임하면 모두가 다 가난해져가지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한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그게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어느 날 성령님의 강력한 체험을 하고 나면 우리는 전부 다 미국에 있는 정당 하나를 똑같이 지지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건 거의 공상단 수준의 이야기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랑으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당이 다르면 쳐다보고 얼굴도 이야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생각하는 정치관이 조금만 다르면 가슴 속에 끌어오는 분노가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내가 원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어떤 정당이고 어떤 정치 이념이고 그리고 어떤 필요성만 가진 사람들의 모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화적으로도 어려워요. 여러분,
개하고 그 고양이하고요, 소하고 풀하고 여러분 연결시키면 뭐가 연결이 될까요? 짝을 하나만 지으라면 고양이하고 소하고 풀 짝을 지어보세요. 그러면 에이시안 배경 우리 1세들은 90%가 뭘 선택하느냐 그러면 소하고 풀을 선택해요. 그런데 여기서 자란 2세들에게는 선택하라 그러면 고양이하고 소를 엮습니다. 누가 맞나 틀렸나가 아니라 그냥 차이예요. 왜 소하고 고양이를 연결시킵니까? 같은 동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소하고 풀을 연결시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다. 너무 비참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환경과 개체 우리는 약간의 하이라르키적 개념이 더 강해요. 여기서 자란 2세들은 동등성의 개념이 중요하고 우리는 아래 위라고 하는 하이라르키 개념에 더 익숙해요. 차이입니다. 그건 어떻게 누가 맞다 틀렸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서로 그걸 이해시킨다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인사 중에 정말 애매한 인사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만나서 밥 먹자. 무슨 뜻이죠? 잘 가라는 소리예요. 그냥. 헤어질 때 하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근데 미국 애들은 만약에 우리 만나서 한번 밥 먹어야 될 텐데 그럼 어떡할까요? 스케줄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히려 더 당황스럽죠.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건 누가 맞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저기 한옥권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1세 청년들 1.5세 청년들 청년부 사회 같이 하다 보니까 잘 지내다가 둘이가 묘하게 뒤틀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1세들의 생각 속에는 친해진다는 뜻이 공유 면적이 넓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프라이버시가 줄어들고 공유 면적이 넓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침대에 들어눕고 냉장고 열어보고 서랍 열어보고 야 숟가락이 몇 개네 이런 걸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1.5세들은 여기서 자라면서 그게 프라이버시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프라이버시가 참 줄어들고 공유 면적이 넓어진다는 게 아니라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 공유 면적 자체를 넓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해지면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된다. 여기서 자란 사람들은 그걸 네가 왜 하려고 뜨는데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서랍을 여는 언니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야 남자친구 편지 왔네? 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그래? 언니하고 나하고 친하지 마. 이건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친하구나 우리가. 그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생깁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 그걸 누가 맞다 틀렸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작은 것 하나, 언어권과 문화권이 거의 같아도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질 집단이 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역사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똑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20년을 키운 내 새끼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들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게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능력 있기에 능력을 포기할 줄 아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폭발적인 능력이 잘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폭발적인 능력을 포기하는 법을 배울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능력 있는 그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능력은 더욱 그들을 능력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 있는 자들을 떠나게 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섯 명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가장 넘버원, 넘버투는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낳은 개척 목사고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며 이 안디옥 교회를 컴플릿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까지도 얻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완성한 바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알파와 오메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 떠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의 중요한 것은 2절의 성령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냐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에 궁금했던 건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떠나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누가 듣고 누가 전달했을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가 이 말을 들었을까요? 원어로 볼 때는 3인칭 복수형 그들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뚜렷하게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듣긴 들었는데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자, 바울이나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걸 볼 때 바울과 바나바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약 바울이나 바나바가 받아서 우리를 세우라 하셔서 떠난다 그러면 누가 섭섭할까요? 교인들이 되게 섭섭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도자나 교인들이 듣고 바울과 바나바요 당신들을 세우고 떠나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바나바와 바울 입장에서 되게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런 상황일 때 누가 이것을 이 말을 듣고 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혼자 궁금했는데 하나님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누가 듣고 누가 전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만약 너에게 그게 중요하다면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누가 전달했느냐, 누가 이 말을 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너희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치가 있을 뿐이다. 누가 전달했든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왜 너는 내가 하는 일도 누가 전달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냐. 누가 전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굉장히 마음에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음성입니까? 누가 전달했느냐입니까? 누가 계획하고 누가 말했느냐입니까? 어느 틈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 했는데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 집사 의견이야? 김장로 의견이야? 우리 교회 김장로님 안 계십니다. 시무장로님들 중에 김권사 의견이야?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 한 말인가 불편한 사람이 한 말인가, 내가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한 말인가 나랑 거리감 있는 사람이 한 말인가, 이게 나에게 더 유익한가 누구에게 유익한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싫어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닐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유익하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냐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냐를 우리는 온전하게 구분하지 못한 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확실한 좌청룡 우백호를 옮기는 일입니다. 이 일에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정치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논란과 분란과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만 남아있었습니다. 이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금식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금식 기도가 틀린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도해서 반드시 쟁취해야겠다 그럴 때 우리는 금식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 투쟁일 뿐입니다. 금식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과 고집과 그리고 내 열정, 내 소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여 원하는 것을 쟁취해낸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꺾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금식했던 기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역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님과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떠올리면서 다섯 명의 지도자가 참 동력 잘하던 교회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섯 명의 지도자와 성령 하나님이 온 교회가 함께 동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인성과 사회성 덕택이 아닙니다. 영성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성령님과 동역했습니다. 2절,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이 세우자 교회가 보내고 교회가 보낸 것을 성령님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과 교회가 완벽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성령님과 동역하지 않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역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끼리만 동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열심과 열정으로만 헌신합니다. 내 의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동역자를 만들어가고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한 분, 성령님이 동역자로 계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가장 무서운 것이지요. 내가 이 일 같이 할 내 편 만드는 데 애를 쓰다가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동역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세우시고 교회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절에서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고 했고 3절에서 교회는 그들을 파송하며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교 여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세우시고 교회가 책임지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선교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세우시고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우고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송을 해줄게 책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시라고 다 떠넘겨버리는 거죠. 책임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세우고 교회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이 세우신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과 내 열심에 따라서 자기 혼자서 다 해놓고 책임져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세우고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는 것과 똑같은 무책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여 세우고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별한 것이죠. 오늘 여기에는 이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아름다운 이별을 전제로 했고 성령님의 역사는 아름다운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력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역한다면 동력도 이별도 상처가 아니라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라면 동력도 상처고 이별도 상처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사실 인간적으로 떠날 때 쉽지 않았겠죠. 솔직히 여러분 어떻겠어요?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와 안디옥 교회의 완성자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솔직하게 우리 한번 좀 돌아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입장이 편했을까요? 두 분 미묘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령께서 이 두 분을 동역자로 짝지어서 파송을 시켜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도 정말 같이 가고 싶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에게 아, 또 같이 가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가고 싶었다? 아니다. 선택해보라고. 바울이 뭐라고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 다섯 명의 지도자 이야기를 할 때 바나바 다음에 바울이 나오지 않아요? 바나바하고 맨 끝에 바울이 나옵니다. 그냥 막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나바 바울도 사실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마가 요한 문제로 어떻게 됩니까? 둘이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죠, 그죠? 그게 꼭 마가 요한 때문이기만 할까요?
천국 가서 이제 요한도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 때문에 둘이가 갈라졌다며 마가가 뭐라고 할까요? 아, 예. 예, 제가 다 잘못했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가 요한의 문제로 갈라섰지만 그들 사이에도 어쩌면 썩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안디옥을 또 다른 예루살렘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유혹이 끊임없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교회는 성령님과 동역하고 사람이 동역하며 땅끝 선교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상처가 생기고 다 힘들고 어려우면 각자 따로따로 해버리고 혼자 해버리고 말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일수록 끼리끼리 해버리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제일 갈등 많고 시기 많은 일이 교회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연합이 제일 안 되고 장로님들 연합이 제일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 연합이 제일 힘듭니다. 동역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참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생각을 해봅니다. 꼭 동등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동역은 들러리가 되는 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들러리 하는 거 쉽겠습니까? 쟤는 맨날 주인공하고 나는 들러리네. 그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6년 전에 이번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6년 전에 제가 잠깐 나눴던 이야기 한 번 더 나누고 싶은데요. 그때 장로 선출 투표를 할 때도 이번처럼 안수 집사님들이 저기 거부권이 없이 그냥 다 나가게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퇴가 안 되게 됐었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나왔다가 떨어지시는 일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양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을 때 그때 아주 제가 실명 거론해도 되겠죠. 네, 좋은 일이니까. 용복 집사님께서 아주 당황스럽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우리 용복 집사님도 1.5세시고 저는 또 1세다 보니 이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약간의 개념이 달랐어요. 그게 바로 들러리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아, 이번에 거부권을 드리지 않고 투표를 진행하게 돼서 원하지도 않는데 나가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이래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집사님께서 밝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취지에 동의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빠지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사람 세우는 일에 아유 들러리가 되는 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분위기 좋았는데 막판에 왜 들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들러리? 제가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속으로 아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된 게 굉장히 싫으신가 보다. 들러리라고 막 이렇게 내가 들러리 됐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유 그래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원하지도 않으신데 아유 그래도 이렇게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잘 이해해 주셔서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러자 집사님께서 미소를 띠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세우는 일에 제가 들러리가 되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그 순간 제가 딱 알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한국적 개념에서 들러리, 주인공이 아닌 옆에 곁다리로 끼어든 사람, 내 이것들이 나를 들러리로 세웠어? 막 이런 기분 나쁜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한국말에도 사전을 찾아보면 들러리, 곁다르는 노릇을 하는 사람, 굉장히 나쁜 뜻이에요. 영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사이드킥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네 들러리냐? 막 이러잖아요. 그게 네거티브한 뜻이죠. 그런데 집사님은 1.5세로서 들러리의 의미를 다르게 쓰신 거예요. Maid of Honor, Best Man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메이드 오브 아너의 역할을 하고 내가 베스트맨의 역할을 한 건데 맞아요. 이건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결혼식에서 제일 중앙에 서서 제일 먼저 들어가고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주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배경일 뿐입니다. 신랑 신부의 배경일 뿐입니다. 신랑 신부는 말도 거의 하지 않지만 주인공입니다. 베스트맨이 내 인생에 들러리는 없어. 내가 주인공 할래. 신랑 밀어내버리고 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 끝난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동역의 출발이라는 것.
여러분 사실 동역하기 또 어려운 것은 살다 보면 관계가 어색해지실 때가 있죠, 그죠? 그 어색해진 관계, 제가 오늘 단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뜻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어서 번역하기 가장 힘든 단어로 기네스북에 올라간 단어를 오늘 제목으로 적어놨습니다. 바로 마미글라나 피나타파이라는 것입니다. 칠레의 최남단 섬 후에고 제도에서 사용하는 토서건데요, 이게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라간 단어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멜레나 피나나타파이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먼저 자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가 스스로 하겠다고 말해올 것을 기대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과 그 눈빛을 주고받을 때 살펴본 안색이라는 뜻입니다. 거의 이 복잡한 내 심정을 이게 제가 하고 나니까 1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우리 한국말에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거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서로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먼저 자진해서 하고 싶지 않을 때 상대가 스스로 하겠다고 말해올 것을 기대하면서 두고받는 눈빛과 그때 발견한 안색이라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 대판 싸우고 남편과 아내 간에 대판 싸우고 그리고 같은 교인과 교인끼리 마음 상할 대로 싸우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풀고는 싶은데 어찌하지 못하고 눈치 쳐다보고 있을 때의 그런 미묘한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메미힐레 피나나 타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아마 그때 그 상황에 말을 못하고 하던 그거를 아마 다 옮겨놓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좀 필요한 일이 뭘까요? 한 성령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동행하는 동역하는 일입니다. 다시 미움과 편견과 혐오와 배제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 없는 분리 장벽들을 던져버리고 정치관, 사회관, 문화관 그리고 많은 심지어 통일관, 대북관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도 떠나보낼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익숙해지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에 관심을 갖고 엎드리는 교회,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파송받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